자, 영상으로만 이렇게 뵙다가 오늘 모처럼 안에 또 이렇게 뵙게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봐주시고요. 우리 오늘 출애굽기 3장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오늘 호렙산에서 80세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름이 여호와시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고 내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엄청난 일이죠. 대제국에서 한 민족을 탈출시켜내는 일입니다. 그죠?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 굉장히 고대 사회에서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참고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생각을 한번 해보셔도 고대 여러분이 예전에 세계사를 배우시거나 공부를 하셨을 때도 보셨겠지만 소위 말해서 사회 계급으로 제일 밑바닥 계급들이 무장 뭐 봉기를 일으켰든 혁명을 일으켰든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로마 시대 때 스파르타쿠스가 반역을 일으켰지만 결국 실패했죠. 그리고 아무리 뭐 어떤 홍길동이 나섰든지 누가 나섰든지 간에 국가 왕조 체제를 그대로 깨고 나와서 자기들만의 나라를 세운 역사적 케이스를 찾으라고 한다면 사실 세계사에서 국가 단위급의 규모에서 그 정도 일은 일어난 사례가 없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좀 작은 어떤 부족 차원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 세계 4대 문명권이라고 할 수 중에 하나인 이 나일 문명의 이집트 문명에서 한 나라 단위의 사람들이 빠져나와서 국가의 그 힘과 군대를 물리치고 나와서 자기들만의 나라를 세우러 갔다 하는 케이스는 이건 세계사의 거의 전무후무한 이야기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반역을 일으킬 수는 있었지만 그 반역을 성공으로 이끌어가기에는 더더구나 이것이 뭐 위에 그 권력과 이 군사 집단들이 들어간 이 역모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사회 밑바닥 노예들이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러 고대 왕조 시대 때 나갔다는 이야기는 이건 거의 역사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이집트라는 나라 안에서 이게 그냥 뭐 아무데나 가면 만날 수 있는 동네 조그만한 나라도 아니고 세계 4대 문명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던 이집트라는 나라 안에서 히브리인들이라고 하는 사회 저 밑바닥층들이 그 힘을 뚫고 나와서 나라를 세우러 이동을 했다는 거죠. 이건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 때문이냐? 모세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심플하게 너무 잘 아는 대답이 나오겠죠.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스파르타쿠스가 아무리 위대한 명장이었고 최고의 지도자였다라고 해도 사실은 로마를 힘을 뚫고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칼싸움을 못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스파르타쿠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노예 검투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노예 검투사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반란입니다. 그 정도면은 로마의 군인들과 필적해서 싸움이 이게 안 될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도 쉽지 않았던 싸움이죠. 모세는 끝까지 자신의 리더십 때문에 힘들어하던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근데 모세는 자기 리더십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가능하게 됐던 일은 이것이 말 그대로 누가 한 일이냐? 하나님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 일을 통해서 하셨냐 그러면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예비하는 일을 통해서 시작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는 일이 아니라 참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모세가 하는 일은 아닌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시더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이 하나님의 독특한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방법의 이 밸런스를 보셔야 됩니다.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모세는 중요하지 않다? 그냥 이건 아무나 세워도 된다? 그런 이야기는 또 아니었습니다. 자, 이게 참 재미있는 우리 신앙의 정체성의 이야기예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동시에 그러나 그가 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이 묘한 특징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존재합니다. 사도 바울 아니라 아무나 해도 될 텐데 하나님은 지나가는 아무나 잡아놓고 너 세계 선교를 맡긴다 하시지는 또 않으셨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은 최선을 하였으나 내가 한 일이요 누가 아니라는 거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다른 어떤 사람, 내가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하심을 따라 또 뭐라고요?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진술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강조점이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또 다른 자리에서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어떤 밸런스를 보는 거죠?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개노선화 데리고 하시는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혼자서 탁월하기 때문에 다 하는 일도 아니라는 요 독특한 이중 긴장을 보여줘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특별하게 당신이 사람을 세우는 일을 통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역사적인 일을 꿈꾸신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은 그 사람이 혼자 다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한번 많이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괜찮은 사람이니까 썼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모세가 오늘 몇 살입니까? 80세. 네. 뭐 하시면 딱 좋으실까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모세가 한때 잘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몇 살이었죠? 예, 20살. 너무 이렇게 성경 안 본 티를 내시면 안 돼요. 네. 그거는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고, 그죠? 모세가 지금 성경에서 출애굽해서 잘 나가던 때가 언제입니까? 40세 때예요. 남자 나이 40이 왜 중요합니까? 너무 젊고 어려서 미숙하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연로하고 체력이 떨어져서 힘있게 일을 하지도 못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젊은 사람의 연약함과 그리고 또 어쩌면 연로함의 연약함을 다 적당하게 이겨내고 있을 만한 가장 확실하게 쓰임받을 만한 40대 때 칼을 뽑았습니다. 불꽃을 높게 쳐들었습니다. 그때는 판판이 처절하게 실패했어요. 이제 하나님은 지금 모세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이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준비된 어떤 equipped 된 것들을 보나 최고의 상태 때, 소위 말해서 the best condition 때 사용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오늘 모세는 어떤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The worst라고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또 우리 연세에 있으신 분들은 오해하실 수 있어요. 어떤 상태죠? The weakest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약한 상태에 있을 때예요. 가장 약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80세. 단지 나이가, 연세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든 연세에도 선교지를 뛰어다니고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연세가 아니에요. 지금 모세의 80세가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나이가 많이 드셨다, 이게 아닙니다. 나이가 많이 드셨다가 아니라 40년간 인생 잿더미 위에 앉는 경험을 40년 동안 했던 사람이다 라는 거죠. 지난 모세가 40세 때 자기 민족 한번 살려보려고 깃발을 들고 난 다음부터 모세의 인생은 단 한 번도 성공이 없이 인생 40년 생명 까먹고 희망 까먹고 가능성을 포기하고 살아온 세월이 40년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모세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약하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피지컬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심리적인 이슈, 영적인 이슈,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이 완전히 바닥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언제 쓰실까요? 오늘 특히 저녁 시간 우리 자매님들, 또 우리의 남편이 정말 건강하고 나도 정말 몸이 건강하고 학교에서 배운 것도 이제 가물가물 안 하고 지금 다 기억 안 나시죠? 그렇죠? 예.
옛날에 미분적분을 배웠었을 것이라고 하는 추억은 있죠. 그죠? 근데 이제는 뭐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도 살짝 당황스럽고 더하기 곱하기 중에 먼저 뭘 해야 되지? 그리고 괄호를 왜 여기 있지? 이것도 헷갈리는 상당히 심리적으로 복잡한 상태가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그리고 부엌에 나왔을 때도 불구하고 내가 왜 부엌에 왔는지를 기억이 안 나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와 있고, 그리고 집을 나왔는데도 내가 왜 나왔는지가 헷갈리는 그런 상태가 가끔씩 있죠. 자, 그런 상태에 우리가 이제 가고 있는데, 모세의 80세라고 하는 의미는 40년 광야에서 아 이제 내 인생 썩었다, 썩어 지내는 법에 철저하게 익숙해진 절망의 상태에 하나님 그를 쓰셔서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상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호렙산과 떨기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렙산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황량한 산이라는 뜻입니다. 호렙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의 어원은 황량하고 황무하고 거칠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가능성과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여러 곳이 아니라 어떤 곳에서 만나려고 했다는 거죠. 호렙산. 그 다음 또 어떤 나무에 불꽃으로 임하셨습니까? 가시떨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시떨기 어떤 나무일 것 같으세요? 네.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한국의 정이품 소나무라든지,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의 레드우드라든지 이런 데 불꽃으로 확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 할만하죠. 근데 지금 가시떨기에 임했다라는 말은 진짜 이거는 그냥 무슨 숯불 덩어리 같은 것들이에요. 우리 한국식으로 조금 옮겨놓으면 민들레 같은데 불 붙은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임재한 것처럼 보이겠습니까? 개똥벌레가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거 정말 별것 아닌 초라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셨어요. 그냥 우리가 오, 가시떨기에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임하신, 이러니까 뭐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멋있을 것 같고 막 불이 확 하늘로 타오르고 이럴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이미지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야, 이게 지금 불이 붙어서 빠시락거리는 거야, 그게 헷갈릴 만큼 초라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을 불러서 쓰시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베스트 컨디션일 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장 약할 때, 가장 힘들 때, 이제 희망이나 꿈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삶의 자리, 호렙이라고 하는 그 황량한 자리, 그리고 떨기나무라고 하는 가장 황량하고 희망 없어 보이는 말라 비틀어진 나무에 임하셔서 나는 그런 너를 데리고, 그런 너의 인생의 자리를 데리고 새로운 꿈을 꾼다라는 걸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대조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근데 그것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호렙산에 불꽃이 임한 것을 보고 신기하여 다가오는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답하지 마시고 나중에 테이블에서 열심히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곳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그 땅을, 이 호렙을, 가시떨기가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곳, 내가 보는 관점에서 호렙이고 내가 보는 관점에서 가시떨기인데 하나님은 그곳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오늘 그 관점의 차이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어떻게 다른가? 내가 생각하는 형편, 내가 생각하는, 그죠, 가정이 아니고 이럴 땐 뭐라 그러죠? 집구석. 네. 내가 생각하는 지금 이게 일하고 있는 일터가 아니라 이게 뭐예요?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업이 아니라 우린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짓이라고 하죠.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 짓하고 산다라고 하죠. 내가 짓한다고 여기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나는 그렇게 보고 있는 자리와 하나님이 나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발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을 왜 벗으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 또 모세가 신어봐야 무슨 신이 요즘 우리처럼 좋은 신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신을 벗으라 하는 의미가 뭘까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도 있고 저기 구약적인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어떤 의미에서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 말 그대로 저 발이라고 하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요. 저는 교회 장례를 앞두고 우리 성도님들 찾아가면 의식이 있을 때는 같이 이동 성찬식을 같이 해요. 모바일 커뮤니언을 해요. 같이 성찬 같이 하면서 서로 한해 하나님의 회복을 나누고 이제 코마 상태에 들어가시거나 의식이 없으면 세족식을 같이 해드려요. 발을 씻겨드리는 일을 하는데 꼭 그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살아오신 인생에 남들에게 말 못하는 인생이 다 있으시죠. 그죠? 남들한테 말 못할 내 마음의 인생 이야기가 내 가슴에 다 있으시죠. 그죠? 남들에게 보이는 인생 말고 남들이 아는 인생 말고 남들에게 말 못하는 인생, 때로는 심지어 살아가는 자식들과 배우자에게도 다 말하지 못한 내 인생에 어떤 것들이 있죠. 그게 가장 다 모여 있는 데가 어딜까 생각을 한번 해봐요. 눈도 코도 입도 아니라 그게 발인 것 같다 싶습니다. 평생을 꼭꼭 숨어서 내가 가는 자리 제일 먼저 힘들고 험한 곳에 젖으며 마르며 찔리며 항상 먼저 걸어갔던 그곳이 뭡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사실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신체의 일부 중이라고 하면 발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한 번도 보여주지 못하고 숨겨놓고 그렇게 살아왔던 게 발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얼굴 다 기억하시죠? 그죠? 네, 아버지 어머니 발이 혹시 기억나세요? 아마 거의 기억나시지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잘 몰라요. 우리가 보지도 않고 살아왔으니까. 우리는 엄마 아빠의 앞모습만 보고 살아왔으니까. 그리고 때로는 잘하던 모습이나 못난 모습이나 우리는 앞모습만 쳐다보고 뒷모습만 보고 살아왔는데 앞모습 뒷모습에도 없는 인생의 속모습이 있죠.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들. 네. 앞모습 뒷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 인생의 속모습이 있는데 그 속모습이 저는 잘 숨어있는 데가 발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 여러 의미들이 있을 텐데 저는 그냥 오늘 이야기를 좀 주목하고 싶어요. 왜 발을 벗으라고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까? 네 인생으로 네가 살아왔고 네가 달려왔던 네 인생의 발걸음 이제 그거 이제 그만 살자 하는 겁니다. 실패했던 발걸음도 끝이고 네가 잘난 척하던 발걸음도 끝이고 40세 때까지 잘난 척하고 뛰어다녔던 그 인생의 발자국도 이제 그만 찍고 실패하고 좌절하며 걸어다녔던 인생의 발자국도 그만 찍자. 이제 나와 함께 절망의 땅을 거룩한 땅으로 바꾸어가며 살아가보자. 주님께서 저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오신다고 한다면 잘나가던 내 인생에 잘나갈 때 돌아다녔던 그 발자국들 강남클럽이었다 뭐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네. 자, 잘나갈 때 돌아다녔던 내 인생의 발자국들 혹은 정말 망가지고 못 나갈 때 돌아다녔던 내 인생의 발자국들 하나님 이제 좀 그만하자 하시지 않겠나 싶어요. 이제 네 힘으로 잘나서 돌아다녔던 못나서 끌려다녔던 그런 발자국이 아니라 인도하심을 받는 발자국의 자리를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 잘났던 발자국 또 클럽 이야기 너무 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또 내 인생에 못났던 끌려다녔던 발자국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그에게 발은 뭘까? 가장 실패한 상징이죠. 가장 절망의 상징들이 모여있는 곳 주님은 그곳에서 근데 재미난 것은 뭡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보내시면서 어떻게 할까요? 새 신발을 주셨을까요? 새 신발을 주셨을까요? 네,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 신발을 주지 않았다면 무엇을 뜻하는 걸까? 자, 그걸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 서로 또 많이 나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1절에서 그는 Who am I라고 봅니다.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군데 도대체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내가 누군데, Who am I? 내가 뭡니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Who am I라기보다는 What am I라는 것에 더 가깝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도대체 뭔데? 내가 뭔데? 내가 뭡니까? 라는 거죠. 사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걸 보는 거죠? 사람이 언제 이런 질문을 던져요? 이름도 모르는데 지금 질문을 던지는 것도 아니고 기억상실증 환자도 아니고 지금 사실은 이런 모세를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기억상실증 환자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자기상실증 환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 거의 자기를 상실한 상태에 가 있습니다. 난 도대체 뭔가? 나는 지금 왜 여기서 이러고 살고 있는가? 나는 지난 40년 동안 왜 광야에서 이 양들 데리고 이러고 살다가 끝나고 있는가? 도대체 난 뭔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의미가 있는가? 하는 자기 존재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근데 내가 누구간데? 라고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대답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안 하시고 나서 그 다음 하신 일이 뭐죠? 대답은 안 하고 뭐만 하고 있으십니까?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군데요? 하나님.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딴 말 안 하세요. 예, 네가 누구다? 라고 몰라서 묻니? 모세. 이렇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너는 네가 이런 역할을 해야 돼. 넌 지도자다. 뭐 이런 말도 그렇게 하시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자, 존재감을 어디서 찾으라는 걸까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나중에 모세의 질문으로 뭐로 바뀝니까? Who am I? Who are you?로 바뀌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내가 가서 이 일을 하오리까? 누구의 이름으로 하오리까?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I am who I will be. 자, 내가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대답을 해주세요. 자,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은 결국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그 의도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의도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내가 누구인가? 라는 답은 과연 무엇을 통해 얻을 수 있는가?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답은 무엇을 통해 얻을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죠. 그래, 나는 아이들을 챙기고 있으니까 엄마다. 그래, 나는 남편을 돌보고 있다고 해야 되나? 예,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있으니 인간. 네, 그러니까 나는 아내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죠? 나는 직장과 일터에서 뭘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나의 정체성은 과연 내가 하는 일로만 판단되어지는가? 그렇지 않죠? 가장 나라고 하는 존재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찾습니까? 사실은 일 때문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기 존재를 아는 건 그것은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의 본질과의 관계성을 찾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Who I am이라는 질문 앞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죠. 그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지금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에게 무의미한 존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무의미한 존재는 없습니다. 나이 80세 되어져서 말도 못하고 양들 치면서 썩어버린 인생 80세 노인 모세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무의미한 인생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나를 무의미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무의미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의미하게 여기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모세 자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남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든지 내가 나를 무시해버리는 순간 사실 거기에서 절망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볼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10절을 한번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힘든 일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10절을 보시면 모세 보고 하나님의 오늘 말투를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출애굽 누가 하시는 겁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모세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럼 그 일을 하는 이는 또 누구죠? 모세가 되겠죠. 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일을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은 꼭 아니죠. 모세로 하여금 나아가게 만들 것이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게 할 것이다. 사명은 결국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보는 것이고 나는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손 까딱까딱 하고 있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죠. 네, 이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가 하냐? 내가 한다. 그 말에 속아서 목사가 됐어요. 해보니까 무지 많아요, 할 일이. 아니, 난 놀면 다 하실 줄 알았는데 그냥 가만히 그냥 일주일 내내 놀다가 강대상이 딱 올라오면 그냥 계시가 확 임하면서 설교도 나오고 그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 원고지 한 장도 안 써주시더라고요. 무슨 뜻이죠? 아, 이거였거나 make me a pastor 였다는 거죠. 그죠? 나라의 그 목사가 되게 하신 거였지. 하나님이 God makes me a pastor. 이게 뭔지를 처음에는 몰랐어요.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앞에만 서면 계시가 임하여 설교가 터져 나오고 그냥 어디 가서 손만 딱 뻗으면 막 기도의 영이 막 임해가지고 내 입에서 기도가 막 터져 나오고 아, 막 그렇게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말의 의미가 makes me a pastor. 그렇죠? 하나님이 그래서 아, 하나님이 그 말할 때 잘 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언제 하나님 언제 부르셨습니까? 모세를 마지막으로 정리 드립니다. 모세를 언제 부르셨습니까? 최고의 상태 아니면 최악의 상태? 가장 이건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최악의 상태 때. 사실 솔직히 말해서 모세는 지금 80세 때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이미 모세는 40세 때부터 끝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80세에 죽는 분이 있고 이미 30세에 죽었는데 80세에 장례를 치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모세의 상태는 이미 40세 때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80세 때 장례 앞두고 있는 그 사람에게 40세 때 죽었던 그 장례식을 80세 때 치러주고 있는 게 아니라 80세 때 다시 시작하게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걸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오늘 내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아니라 그리고 이미 40년 동안 나는 한 번도 희망 가지기를 포기하고 살아왔던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시작되어질 일이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호렙산, 여러분의 가시떨기는 무엇일까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나눔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 또 자매님들의 마음 속에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